또 어렵지 않은데요. 아, 과거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 동사이다. ED가 붙죠. 근데 규칙 변화가 있습니다. 근데 E로 끝나면 뭐만 붙죠? D만 붙이고요. 자음 플러스 Y일 경우는 Y를 I로 붙이고 ED를 붙이죠. 그리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D를 붙이죠. 알지? 이거 규칙 변화들. 아, 저 너무 유치한 거라서. 근데 많이 틀리죠. 다음에 불규칙 변화, 만약에 이거 하다가 수업하다가 하나로 틀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120개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긴장된 수업이 될 거예요. 네. 봅시다. 1번. 이거 뭐 들어야 되니? 앞에 거, 뒤에 거. 뒤에 거. 뒤에 거. 2번은? 뒤에는? 뒤에 거. 마이드. 실제로 우리 어머니 공부 꽤 잘한다는 애가 가끔씩 어떻게 쓰는 애들이 있냐면, 메이크드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. 고등학생 중에. 아세요? 어. 네, 다음에 3번은? 컷. 컷. 컷 티도 없죠? 다음에? 에이트. 무섭지? 에이트. 네. 됐지? 네, 어렵지 않고. 그 다음에, 찾았다 지금, find의 과거형 쓰라는 얘기도 뭐 써야 돼? found 써야 되죠. 근데 found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죠. found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니?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. see의 과거형? so. 그 다음에, sing의 과거형? sang. 당연한데, 보통 영작하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트니까 항상 조심하시고. 네, 역시 이번과도, 네, 어렵지 않습니다. 1번. 아, 원래 서버라고 해야 되는데, 그냥 같이 해볼게요. 1번 뭐라 해야 되죠? 게이브. 과거형, 게이브. 그 다음에. 허리드. 어, 스펠링. H-U, R, R, I-E-D. Y를 I로 GD 붙이죠. 그 다음에. 메이드. 그 다음에. 레드. 레드. 스펠링만 바뀌, 똑같고 발음이 다르죠. 레드지. 그 다음에. 풋. 그 다음에. 스펜. 트. 이제. 아,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발의가 찾아 붙이시오. 1번은 뭐 같으니? 플랜드. 어, 플랜드가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? 자, 2번은? T가 빠져야 되고요. 맞죠? T 하나 빠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거는? Y. 어, enjoyed로 해줘야 되고요. 이거는? don't. 어, don't죠. 네,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. 이제? 이거랑 또 do랑 헷갈리는 애도 있고요. 또 slow랑 또 헷갈리는 애들도 있거든요. do는 문모에도 불구하고, slow는 문모를 통하여야지. 자, 스펠링 조심하시고요. 네, 스윔드란 말 없죠? 뭐라 해야 돼? 스웸. 자, 네,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. 네, 다음 들어가겠습니다. 3번 들어갑니다. 아, 과거형 문제로 바꾸시오. 네, 키로 바뀌었네요. 다음에, 유절리는 빼야 되겠죠. 유절리 집어넣을까? 쓰자. 어, 유절리. 다음에, went to walk. 바이버스라는 순간 좀 하나도 안 줘. 바이, 네, 서브웨이. 네, 그 다음에 2번. She, 과거형? slept. slept for five hours yesterday. 그치? 그 다음에, had. 아, 이거 유저리면 빼야 되겠다. 그치? 유저리면 어울리지 않는다. 유저리면 현재형 썼겠지. 네, 그 다음에 I had. 어. 어. cereal. for breakfast today. 그치? 네. 4번. 4번 하면, it. 과거. came. 10 minutes late today. 그 다음에, he. drank. drank a glass of milk. 네. 하면 되겠지? 네, 스태프입니다. 네, 불러봅시다. we lost the game. 그 다음에 I broke the base. 다음 a bird flew into the classroom. 그 다음에 I heard the news from James. 다음 the police asked some questions. 네. 아, 너희들은 다 써보셔야 됩니다. 써서는 안 되고요. 그 다음에, he changed his name 2 years ago. 네, 스텝 5는, 네, 주변사 시제 생각해서 완전 문장으로, 눈이 30년이 그쳤다. 네, 해볼까요? 더 스노우? 더 스노우? 스노우.
그냥 it 이렇게 하면 될까? it stop stop 과거형 써야 되고 to snow 이렇게 아 to stop snowing 이렇게 써야 되나? 자 답을 한번 볼게요. 이제 제가 뭐 써야 될 거 아니야? 너무나 많은 해석 답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정답을 볼게. 아, 네, 5번에 아, 그냥 쉽게 썼네. 네, 더 스노우가 좋았었네요. 더 스노우 다음에 stopped. 네, 이렇게 썼네요. 네, 다음에 2번 her sister became a high school students. 지난해니까 과거 썼고요. 네, 그 다음에 우리의 할아버지인데 아마 my로 해야 될 거 여기서는 네, my grandfather로 했죠. our라 안 하고 my 네, grandfather built the house. the house 네, 이렇게 되면 되고 네, 4번 hit to 홈런. 근데 홈런 두 개니까 홈런 다음에 S까지 붙어야 되겠지. 홈런 S까지 하면 되고. 네. 5번. 그녀는 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다. 그녀는? 그 소녀는 the girl. 어, wore. 과거형. a red raincoat. 마지막.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되게 우승했다. 네. they. tried hard hard 다음에 an win이 아니라 won이죠. 그래서 won the 과거니까 competi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치? 아 지금 뭐 했냐면 이것도 설명이 거의 없는데 지금 한 거는 뭐냐면 과거형을 만들 때 규칙 변화, 규칙 변화 바꾸는 거 연습했고요. 서술형 할 때 이런 것도 많이 튀기도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